안녕하세요. 상해모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두부 300g짜리 한모인데요. 이걸로 매콤하게 어른들이 드실 수 있는 두부조림 하나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두부를 구워야 되는데요. 굽기 전에 먼저 자를게요. 조금 어른들이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줄게요. 대파를 조금 잘게 썰어준 거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자, 먼저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조금 둘러줄게요. 두부가 약간 굽힐 정도로만 둘러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모양이 좀 살아있거든요. 두부의 모양이. 조금 노릇노릇하게 굽겠습니다. 너무 자주 뒤적거리지 말고 한쪽 면이 완전히 노래질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제가 지금 조금 센 불에 했거든요. 빨리 좀 굽으려고. 두부는 너무 약한 불에 하면 어느 세월에 구워질지 몰라요. 중불 이상은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 구워졌으면은요, 여기를, 이거를 이제 두부를 덜어내놓고 양념을 할게요. 이제 불 끌게요. 자, 프라이팬에다가 다시 불을 약하게 켜놓고요. 기름을 한 스푼 정도만 둘러 넣을게요. 자, 이게 또 여기에다 대파를 잘게 썬 걸 한 스푼 넣고요. 자, 이거는 마늘 다진 겁니다. 마늘 다진 것도 약간만 넣을게요. 고춧가루, 고추장 이렇게 같이 섞는데요. 저는 고춧가루 반, 고추장 반 이렇게 섞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름을 살짝 볶아줘요, 이거를. 근데 이제 재빨리 볶아야 돼요. 이 고추가 잘 타거든요. 고춧가루가. 근데 재빨리 볶아줍니다. 너무 오래 볶아주면. 그럼 여기다가요, 물엿을 넣는데요. 물엿도 여기다 2스푼 넣겠습니다. 진간장을 넣을게요. 자, 진간장 2스푼. 그리고 두부를 넣습니다. 끓여줍니다. 조금 앞뒤로 조금 뒤집어 주셔도 되고요. 그냥 끓이셔도 되고 그래요. 참기름 조금만 넣어줄게요. 참기름 조금만 넣어주고요. 불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파 조금만 뿌려주겠습니다. 마지막에.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부조림이 다 돼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두부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장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